이따 저녁 먹고 심야 영화 보러 갈래요? 아, 심야 영화는 좀 너무 늦게 들어오면 지원이랑 진이가 걱정을 많이 해서요. 학교일 때문에 늦는다 그러면 안 돼요? 그게 제가 거짓말하면 되게 티가 나서요. 그럼 그냥 사귄다고 식구들한테만 얘기하면 안 돼요? 바로 옆집 사는데 식구들한테까지 감출 필요가... 그렇긴 한데 아직은 좀 말하기가... 네, 알겠습니다. 어, 언니! 어? 뭐예요, 여기서? 아, 귀걸이를 떨어뜨려서! 귀걸이가 어딨지? 알비베러스 알분의 큐. 왜? 수화가 안 돼? 선배가 하도 말 안 들어와서 답답해서 그래. 자꾸 속 터지게 하니까. 까분다. 약 갖다 줄까? 됐어. 뭘 모르겠다고? 이거, 이건 해답을 봐도 모르겠던데. 뭐? 그러게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들었어야지. 얼른 풀기나 해. 어? 이상하다. 이게 왜... 어? 모르겠어? 이야, 천하의 김지원 선생도 모르는 문제가 있구나. 이 문제 이거 마음에 드는데. 내가 문제 못 푸는 게 그렇게 좋아? 어. 너무 좋아서 신도림역에서 막 브레이크 댄스라도 추고 싶네. 하, 유치해. 유치하면 유치원 가든가. 뭐야? 어? 봐야 하는구나. 네. 빌려갔으면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작은 삼촌이 쓰다 놔둔 거야. 아저씨, 오신 김에 혹시 이 문제 좀 풀어주실 수 있어요? 잘 모르겠어서. 행렬 M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때, 즉 AD-BC는 0이란 얘기잖아요? 그건 A분의 B는 C분의 D란 얘기니까 이 점의 범위는 4 루트 3이 되겠네요. 와, 아저씨 대단해요. 어려운 문제긴 하네요.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. 안중서, 열심히 해. 아저씨는 고등학교 졸업한 지 오래됐는데 어떻게 이런 걸 다 기억하지? 신기하네. 원래 나이 들수록 과거 기억이 또렷해진대잖아. 늙어서 그렇지. 내 밥은 차리지 마. 나 약속 있어서 나가. 갑자기 무슨 약속? 너 여자 만나러 나가? 어? 무슨? 내가 만날 여자가 어딨어? 여자 만나러 가는 거 맞구만 뭘. 왁스로 머리에 평상시보다 더 힘준 거 하며 손에 차키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술 마시는 남자친구들은 아닌 거 같고 은은하게 풍기는 손목의 향수 냄새까지. 이 정도면 확실하구만 뭘. 와, 엄마 셜록이네 셜록? 무슨? 그냥 가볍게 친구들 만나는 건데 갔다 올게. 수상해. 어? 과외 끝났나 보네요. 네. 왜 그래요? 체했어요? 아, 별거 아니에요. 어? 에? 안색이 안 좋은데? 잠깐만요. 열도 좀 있는데? 잠깐만 기다려요. 약 좀 줄 테니까. 아까 내가 약 준다고 그럴 땐 됐다더니. 의사 선생님 말씀인데 따라야지. 소화제 하나 주는데 의사 선생님은 무슨. 그래서 아주머님이 눈치채신 것 같아요. 둘러대긴 했는데 우리 누나 그런 데는 또 워낙 개코라서 걸리기 전에 차라리 그냥 가족들한테 나 말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. 조금만 더 기다렸다 하면 안 될까요? 아직은 조심스러워서. 죄송해요. 내가 창피해서 그런 건 아니죠. 아,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. 그런 거 아니면 됐어요. 박수님 입장 이해해요. 고맙습니다. 근데 우리 호칭은 어떻게 해요? 이름 부르기로 했다가 다시 돌아간 거죠? 그냥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쓸까요? 네, 뭐. 재석 씨. 네. 뽀뽀요? 여기서? 아, 여기에 뭐 묻으셨다고요? 농담인데. 아이고.